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이거부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4기 전문위원 박성일입니다. 네. 오늘은 전자출원 따라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할 테니까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냥 딱 정의의원 3명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이도 필요 없어. 네, 딱 3명 기본. 네, 3세판 대한민국 3명 기본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자, 오늘 먼저 전자출원부터 후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자출원 따라하기. 네. 무조건 먼저 처음에 특허를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특허 고객 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됩니다. 특허 고객 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일종의 특허청에서만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허 고객 번호를 먼저 받으시려면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본상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뭐 여러가지 이제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인감 도장 사진, 개인 인감을 찍은 그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 파일 용량은 아시다시피 너무 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JPG 파일로 별도로 준비하셔 가지고 특허 고객 번호를 먼저 부여 받으셔야 됩니다. 특허 고객 번호는 특허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부여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예전에도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반복적으로 PPT로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출원 따라하기. 자, 이거 안 넘어가. 컴퓨터 사양 진짜. 네,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로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특허로 사이트 www.patent.go.kr로 들어가시면 patent.go.kr로 들어가면 특허로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중간에 보시면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이라고 나옵니다.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 자, 화면을 좀 크게 볼까요? 왼쪽에 두 번째 전자출원 시작하기 보면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누르시면 자, 다음과 같이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자바 프로그램, 전자서명 프로그램, 로그인 인증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설치 확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미 설치하셨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100번도 계속해서 다시 재설치가 되니까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가 잘 안되면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통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눌러서 넘어가면 보통 특허로 사이트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됩니다. 한 4가지 정도 자바 프로그램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 설치가 되니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인증 또는 서명에 대한 JPG 파일이 필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셔가지고 인감 서명도 된다고 하는데, 서명이 본인 혼자 자기 거를 출원할 때는 되는데 다른 사람 거를 할 때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감으로 하시는 게 기본적인 거고, 나머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뭐 한부 뭐 법인 사업자 등록 전부 증명서 뭐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은 그냥 필수 동의 법인
법정 정보 사용 동의 여부를 클릭하시면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인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시고,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람들은 개인인 사람, 국내 자연인이죠, 우리가. 국내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와 국문명과 영문명 오른쪽에 표기 예시 있으니까 빨간색 표기 예시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법인이면 두 번째 칸 국내 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국내 법인. 그 다음에 특허 고객번호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해봤더니 당연히 발급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명인증이라는 게 있고 발급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보이시겠다. 그죠? 화면 조금 크게. 이래도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세요? 여기 화면 보이세요? 너무 깨알 같아도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발급 확인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발급 입력하신 다음에 하면 확인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 고객번호가 없으면 확인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실명 인증이 있는데 이게 자바 프로그램이 조금 쓰레기 프로그램이라서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그냥 실명 인증 하셔도 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취소해가지고 넘어가시고 나머지 국문명과 영문명 누르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실명 인증 안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땐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소 버튼. 그다음 화면 넘어가면 인감 도장을 업로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인감 도장 업로드하는 화면. 그래서 인감 도장 업로드하시고 그다음 주소지도 입력하시고 국문명 그다음 주소지 자동 변경 체크 꼭 신청란에 하시고 꼭 이메일 주소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부터 먼저 업로드 할 건지 하시면 확인 버튼 눌러서 업로드하면 조그만 창에 JPG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소지 입력, 신주소 입력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검색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신주소 입력 잘 하시면 되고 주소 입력 다 하시면 이제 본인 증명서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행정 사용망 동의서 체크하시고 이메일 정보 수집동의 총 체크하시고 휴대폰 정보 동의도 체크하시고 동의 하신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 생략 첨부 서류 해서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첨부 서류 정말로 생략할 건지에 대한 확인사항 나옵니다. 그럼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팝업 창으로 진짜 신청할 건지가 나옵니다. 그럼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본인 인증이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쓰잘데기 없는 말이니까 그냥 확인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접수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접수번호는 아직 특허 고객번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번호를 그 특허청에 있는 담당 대전에 있는 주무관이 확인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면 이제 접수번호를 확인하면 옆에 이렇게 통지서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통지서 보기. 그런데 통지서 보기 이분은 처음에 주소지를 잘못 입력해서 반려가 나왔는데 다시 잘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처리 중으로 나오고 처리 중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 수리 통지서가 이제 수리가 되면 접수 신청서가 수리가 되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입력해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특허 고객번호 통지서가 나오고 인감 이렇게 딱 하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특허 고객번호를 잘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거니까 요거 잊지 말고 특허 고객번호 따로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보통 변리사들이 이거를 온라인으로 대리 작업을 해줍니다. 대리 작업을. 그런데 그 고객이라고 하는 그 기업 담당자, 기업 대표한테 이 특허 고객번호를 안 알려줘요.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안 알려줘요. 자, 그런데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특허 고객번호를 다음으로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우리가 특허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 고객번호로 입력을 해서 조회를 하라고 나오는데 이거 두번 하는 거예요. 그냥 특허 고객번호 조회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다음과 같이 자기 성명과 주민번호 등록하시면 자기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번호를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확인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공인인증서 등록 화면으로 최종 나오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특허 고객번호 또 다시 확인 나옵니다. 그래서 번호 확인 맞으면 확인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고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하시면 첫 화면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의 할 일, 특허, 현황, 제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 현황을 보시면 본인이 특허를 출원한 거, 특허 등록한 거, 심판을 진행 중인 거, PCT 국제 출원한 거, 국제 상표 등록한 거뭐 이런 거 등등 나오고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특허 고객 번호를 부여받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자, 특허 이제 고객번호 부여를 받았으면 이제 특허를 출원해야 봐야겠죠? 자, 그러면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문가와 초보자 두 가지 그 설치 파일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전문가용을 씁니다. 네, 초보자용은 딸랑 기본 파일들이 설치가 되는데 모양도 좀 달라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전문가용을 사용했다 보니까 전문가용을 씁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한 7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7개 프로그램. 지금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본적인 파일 3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식, 작성기, 첨부서류 입력기, 통합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명세서 작성기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미 예전에 특허 출원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내 창이 뜨는데, 네, 읽어보셔도 되고요. 저는 닫고, 다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업데이트 나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신규 특허 문서 선택이 나옵니다. 그럼 특허 명세서 선택하시고 국어, 국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어떤 식별 항목에 대해서 나오는데 도면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나오는데 도면은 선택하셔도 됩니다. 뭐 선행기술 문헌도 마찬가지고 청구 범위, 수탁 번호, 뭐 산업성 이용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도면도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도면 넣으면 도면 들어가면 되는데 도면은 그냥 휴대폰에서 사진 찍은 사진도 업로드가 되니까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A4 용지에다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올리셔도 됩니다. 단 파일은 네, 되도록이면 JPG 파일로 만드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사진 추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림 추가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도면은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예시상. 도면 하나 보여드리긴 할까요? 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명세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왼쪽 편에 보시면 왼쪽 편에 특허 명세서에서 쭉 나옵니다. 특허 명세서에 대한 내용,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화 과정, 과제 해결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부호의 설명, 청구 범위, 청구항, 요약서, 대표도, 도면 도일. 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일단 발명의 명칭부터 우리가 작성을 해야겠죠. 발명의 명칭. 자, 이거 같이 봐야 되나? 예, 같이 볼까요? 자, 발명의 명칭은 주의사항이 두 가지예요. 주의사항이 두 가지 뭐야? 한글로 작성한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영어명을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를 개발해 볼까요? 우리가 뭐를 구상한다고 해볼까요? 네. 뭐가 있죠? 우주 정거장을 한번 발명을 해볼까요? 어떤 우주 정거장? 이 발명이라는 게 특허라는 게말 그대로 그냥 상상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글로 작성하는 부분이고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 된다는 걸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를 작성해 볼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거 지금 이거 조명이 되게 눈이 부시니까 눈이 부시지 않는 조명 기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글명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영어명을 이제 중괄호 하고 써야 되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중괄호 영어명 쓰는데 영어명을 꼭 눈이 부시지 않는 조명 기기라는 영어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영어명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넌 라이트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불빛이 없는 기기 눈이 부시지 않는 기기인데 그냥 이렇게 씁니다. 끝이에요. 뭐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중요하고 기술 분야는 말쓸때 그냥 쉽게 그냥 본 발명은 쓰면 됩니다. 그냥 본 발명은 본 발명은 어떠어떠한 조명 기기에 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본 발명으로 시작해서 눈이 부시지
않는 조명 기기에 관한 것이다. 중간에 조금 설명을 좀더 써주면 좋겠죠? 본 발명은 평소에 눈, 시력이 좋지 않은 나를 생각해 보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글 쓰면 돼요. 뭐, 평소에 뭐, 아니, 불빛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시력이 좋지 않게 되어서 고안한 눈이 부시지 않는 조명 기기에 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줄 딸랑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술 분야라는 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냥 주제 글 정도 쓰면 됩니다. 그다음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은 발명이 배경이 돼서 배경이 되는 기술은 뭐를 써야 되냐?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은 이걸 어떻게 해서 처음에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 동기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됩니다. 이 발명에 대한 동기. 그래서 뭐 동기라기보다는 동기를 쓰는 란이 아니다. 동기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쓰는 거고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요즘 조명 기기에 대한 그냥 현실적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 현재 좀 이상한데 기존에 있는 조명 기기들은 한결같이 눈이 부시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기술들이 있다. 이런 쓰면 됩니다. 그다음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력이 좋지 않아서 눈이 부시지 않는 조명이 필요해서 부상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런 쓰면 됩니다. 그다음 과제 해결 수단. 조명의 라이트 부분을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 쓰면 됩니다. 그래서 조명의 라이트 부분을 눈이 부시지 않게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는 내용 쓰면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발명의 효과는 그거 쓰면 됩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눈이 부시지 않은 조명으로 인해 책을 읽을 때 행복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발명의 효과, 발명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도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일, 도이, 도삼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일은 뭐 조명 기기의 뭐 개념도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도면이 두개 있을 수 있으니까 도이는 뭐 눈이 부시지 않는 기술 평면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냥 평면도 그림 넣어야겠죠 당연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발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발명의 내용이 있는데 밑에 보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 발명의 내용 옆에다가 글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발명의 내용 밑에다가 글을 쓰는데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 글을 써야 하는 데하고 쓰지 않아야 하는 데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해서 글을 잘 쓰시고 해야 됩니다. 이거.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눈이 큰 사람과 눈이 작은 사람에게 눈이 부신 조명을 테스트해 본다. 그래서 큰 사람이 눈이 아프다고 하면
조명 기기의 눈이 부신 기술을 접목하여 눈이 부시지 않는 조명 기기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쓰면 됩니다. 네, 뭐 부호의 설명. 부호의 설명은 이제 그 도면에 이제 그 파트별로 이제 부호를 쓰겠죠. 보통 도면에서 부호를 쓰는 것들은 10번, 20번, 30번, 40번 뭐 이렇게 쓴다거나 또는 100번, 200번, 300번, 400번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번 쓰고 쌍점표나 세미콜론, 쌍점표로 해서 뭐 이게 눈이 부시지 않게 하는 모듈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다음 또 뭐 있어요? 200번 예, 조명기기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림에서 그 구상도 그림에서 그 하나하나 모듈을 예, 번호를 붙여서 부호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 부호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쓰고 자 넘어가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청구항이 나오죠. 청구항. 자,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청구항입니다. 청구항. 청구항이 보호받고 싶은 그 기술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 보호받고 싶은 기술이 뭐예요? 눈이 부시지 않게 하는 기술. 네, 기술 내용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만약에 기술인데 청구항이 하나밖에 없어. 그럴 땐 예, 오른쪽 클릭해서 식별 항목에서 청구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예, 몇 번 청구항까지 할 건지 나오는데 보통 순서대로 나옵니다. 1번이 있기 때문에 2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5번까지 추가한다. 그럼 2번부터 5번까지 추가하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도 똑같이 기술을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두 번째 청구항에다가는 눈이 큰 사람도 눈이 아프지 않게 하는 조명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다섯 개 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요약서입니다. 요약서도 요약서에다 쓰는 게 아니라 요약 밑에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요약 밑에다가 예, 요약도 똑같아요. 본 발명은 으로 시작해서 위에 썼던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기술 분야부터 시작해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 그 내용까지 해서 쭉 정리해서 그냥 쫙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라블라 해서 블라블라에 관한 눈이 부시지 않는 조명기기에 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예, 하면 됩니다. 대표도는 도면에 1, 2, 3, 4, 5번 여러 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도면이 하나만 들어간다 그러면 도면 하나에 대한 대표도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도면을 입력하지 않으면 예, 도면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안 넣으면 대표도가 예, 없어요. 대표도가 없어요. 자, 한번 이걸 닫고 예, 아 이거 도면도 한번 볼까요? 도면 잠깐만요. 도면으로 넘어가 이게 탭으로 넘어갈 때 요거 왼쪽 편 눌러주면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요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도면 1 있는데 도면이 여러 개다. 그럼 오른쪽 누르고 식별 항목에서 도자를 누르시면 그림 네, 몇 개 추가할 건지 나옵니다. 그래서 2번부터 뭐 6번까지 쭉 추가하면 이렇게 1, 2, 3, 4, 5, 6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면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파일을 첨부하시면 돼요. 이미지 파일은 당연히 JPG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TIF도 되는데 예, 보통 TIF 잘 안 쓰니까 JPG로 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특허 출원을 예,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특허 출원 하시면 되는데 자,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림까지는 없으니까 그림은 다 지워 버리고 도면도 다 없애버리고 도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바꾸시면 오른쪽 클릭해서 구조창 새로 고침하면 도면 이런 거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 도면을 위한 간단한 설명도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청구번 오른쪽 클릭해서 구조창 새로 고침하면 없어져요. 청구항도 너무 많으니까 다 지우고 두 개만 하도록 할게요. 자, 부호의 설명 예, 이건 그냥 냅둡시다. 부호의 설명도 필요 없는데 예, 부호의 설명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부호가 없으니까 예, 됐고
자, 나머지 내용 다 기입했죠? 그래서 발명의 설명에 제목 쓰고 중간에 중괄호 하고 영어 이름 꼭 쓰고 기술 분야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에 대해서 발명의 효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발명을 위한 실시간 구체적인 내용도 쓰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구항과 요약 요렇게 쓰시고 대표도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파일 생성 변환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HLZ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HLZ 파일. 자, 바탕화면에 저장을 보통 합니다. 웬만하면 폴더에다 하기보다는 바탕화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눈이 부시지 않는 조명기기. 깜빡깜빡이는 거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없어져요. 나중에 글씨가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한번 꼭 클릭해서 저장하시고 HLZ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당연히 바탕화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핀 파일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핀 파일이 암호 파일이에요. 특허청에서 쓰는 이게 이제 전송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핀 파일 생성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저장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닫으면 돼요. 이거 그냥 닫으면 제목 없이 저장. 네, 아니요, 저장 안 해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눈이 부시지 않는 조명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업로드해서 특허 출원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걸로 하죠, 뭐까지 거. 자, 그래서 통합명세서 작성을 했어요. 통합명세 작성. 네. 혹시 뭐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사항 별로 없죠? 네, 뭐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허를 이제 명세서를 작성했으니까 이제 서식 작성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명세서 작성기로 해서 다음과 같이 HLZ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고, 두 번째 서식 작성기로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특허 출원을 하는 겁니다. 해서 업데이트가 이제 이런 파일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해야 돼요. 안 하시면 프로그램이 오류가 뜨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게 뭐 주기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서식 작성기를 할 때는 항상 설정 파일을 재확인을 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똑같이 안내 파일 나오는데 닫기 하시고, 자, 요 왼쪽 편에 국내 출원 서식을 클릭하고, 특허 출원서를 클릭하고, 밑에 쪽에 구분 항목에 보면 또 특허 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특허 출원서가 나옵니다. 특허 출원서가. 네, 컴퓨터가 조금 버벅대는 관계로 조금 이제 느린데, 조금 기다려 봅시다. 네, 프로그램이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허 출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닫기가 있는데, 네, 일단 찾아야 됩니다. 전자문서 찾기. 누굴 찾아야 돼요? 네. 아까 작성했던 거 이제 그거 찾아야겠죠? 전 바탕화면에 했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기를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심사청구 하겠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심사청구하면 20만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고, 그래서 또 안내해줍니다. 요즘 새로 생겼네. 심사청구 시에만 심사가 진행되면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 옆에 화살표창 눌러주시면 화면이 다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출원인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허 고객번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출원인 정보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인 정보 입력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미 법인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특허 번호가 12016 해서 명칭도 주식회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 그대로. 지분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지분은 혼자 100%할 때는 안 건드립니다. 이거는 일부분으로 이제 만약에 할 때, 여러 사람이 할 때, 그럴 때나 이제 지분을 건드리시는 거고, 그다음 가운데 있는 입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을 누르시면 밑에 입력된 출원인 정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출원인의 특허 출원인이 나오고, 이미 뭐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 자체에서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명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발명자. 발명자를 입력하는데 발명자는 절대로 법인이 될수 없습니다. 다 발명자는 무조건 사람밖에 안 됩니다. 발명자는. 그래서 특허 고객번호 본인 거, 제거 입력해야겠죠. 제거.
제가 받은 특허 고객번호 입력하면 예, 이름은 박성일 이렇게 치면 되고요. 예, 출원일과 동일 누르면 안 되겠죠. 예, 출원인은 법인이고 저는 법인. 개인이면 개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원인. 예, 출원인은 누구든 다 돼요. 출원인은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고 개인 사업자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예, 누구는 안 된다? 발명자. 발명자는 사람만 됩니다. 발명자는 사람만 돼요. 그래서 입력 누르시면 예, 가운데 입력된 발명자 정보 되고 그러시면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출원 언어라는 게 있고, 출원 언어 밑에 뭐 기타 사항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란들이 있어요. 뭐 심사청구, 뭐 기타 등등. 예,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가격이 팍팍 올라갑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예, 뭐 팍팍 올라가거나 감면 혜택 받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됐고. 자, 출원료가 봤더니, 출원료가 봤더니 얼마예요? 출원료가 46,000원이죠. 46,000원. 자, 근데 면제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예, 할인이 됩니다. 근데 면제 감면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하는 서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감면 대상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수수료 예, 나옵니다. 이렇게 예, 감면할 수 있는 거 예, 공짜도 있어요. 공짜. 공짜는 두루 누구예요? 미성년자. 예, 19세 미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이런 사람들, 또 국가유공자, 뭐, 기타 등등인 사람들. 예, 우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수수료 감면 혜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개인 같은 경우에는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것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예, 감면 혜택이 되고요. 감면 혜택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니까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 체크를 해서 소기업 체크 또는 전담 조직도 있어요. 연구소도 감면 혜택이 있어요. 연구소도 감면 혜택이 있고, 이제 이런 내용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다 정리를 못 했는데, 연구소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전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연구소예요. 이제 연구소는 당연히 연구소 첨부해야겠죠. 연구소 인정서 부분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겠죠. 아마 거기 연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무튼 그 서류는 나중에 해보시면서 하나씩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소기업 확인해서 예, 밑에 확인 버튼 누르면 정말로 면제 사유가 맞는가 물어보고, 예 누르면 첨부 서류 입력을 하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럼 소기업에 따른 첨부 서류 입력을 해야 되는데, 첨부 서류 입력이 예,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 두 개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같이 어떻게 한다? 예, 그거는 같이 저거 뭐지?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첨부 서류는 PDF 파일도 되지만 보통 ATT 파일이라는 걸로 해야 돼요. ATT 파일. 자, 그럼 ATT 파일을 어떻게 만드냐? ATT 파일은 ATT 파일. 아, 일단 취소하고 다시 만들고 해야겠네. 자, 다시. 요거 지금 화면이 안 되니까 요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켜야 된다. 예. 자, 첨부 서류 입력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첨부 서류 입력기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ATT 파일로 바꾸는데 보통 PDF 파일로 예,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검색어 이제 나옵니다. 첨부 서류 입력기 선택해서 검색어에다 뭐 입력해야겠죠? 아까 얘기했죠. 뭐? 사업자 등록증 해서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안 나와. 왜?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는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쓰시고, 예, 법인, 법인, 아, 사업자 등록증 이게 바뀌었네. 이거 저거네. 소기업으로 바뀌었네. 소기업으로 해야겠네. 소기업. 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이걸로 바뀌었네요. 사업자 등록증 이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요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확인 버튼 누르면 뭐 이미지 스캔하기 한다는데 이거는 프린터기가 연결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없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서 폴더에서 찾으면 됩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에서 찾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이미 미리 바탕화면에다가 파일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면 제 회사에 요 사업자 등록증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땡겨서 밑에다가 놔도 되고 또는 더블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사업자 등록증 미리 보기가 지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뭐야 PDF 파일을 이 컴퓨터 이게 지금 PDF 파일이 안 저희가 안 깔렸다고 또이렉 걸렸네. 이 아도브 리더기 뭐그 파일이 안 됐다고 됐다.
아무튼 입력은 됐네. 됐어요. 아, 됐어요. 더블 클릭하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편에 조그맣게 생겨요. 요거 더블 클릭하면 대사심하게 크게 생기는데 이렇게 엄청 크게 나와요. 그러는데 안 보이죠. 글씨가 좀 깨져 보이죠. 왜냐면 이게 암호 파일로 얘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된 거예요. 더블 클릭 또 하면 조금만 조그맣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위에 보시면 파일에서 첨부 서류 생성이 있습니다. 첨부 서류 생성. 그래서 첨부 서류로 저장하기 해도 되고 생성, 아, 저장하기 해야겠다. 저장하기 하면 예, 이렇게 첨부 서류 ATT 파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예,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2017년 05월 며칠이죠? 예, 22일. 아, 여기 다 써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할게요. 예. 확장자는 당연히 PDF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저장. 아, 특수문자가 뭐 안 된대요. 생성이 실패했대요. 다시 저장. 예. 그냥 해야겠네. 2017052. 예, 밑에 언더바를 제가 해놔 가지고 이게 저장이 안 됐네요. 자, 언더바를 지우고 예, 하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파일들을 저장할 때 특허로 파일이 조금 웃기는 게 뭐냐면 띄어쓰기 하면 저장이 안 돼요. 띄어쓰기 하면. 그래서 띄어쓰기 하지 않아야 돼요. 바탕에 저장 그랬더니 예, PDF가 다음과 같이 디스크에 없다. 다음과 같이 썸네일 미지 계속 하겠냐. 그래서 네 진행하시면 예, 다음과 같이 ATT 파일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중소기업 확인서. 그죠?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도 없어요. 중소기업 확인서도 똑같아요. 소기업 똑같아요. 소기업하고 똑같이 해당하는 증명서를 똑같이 또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하고 파일 어딨죠? 요거다. 요거 더블 클릭. 네, 마찬가지로 PDF가 없어서 네, 이렇게 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크게 한번 보고 다시 작게 하고 네, 크게 하고 저장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첨부 서류 저장. 네, 뭐였죠? 중소기업 확인서. 그죠? 이것도 똑같이 2017 예. 예. 중소기업 확인서가 이름이 없네. 예. 그냥 해야겠네. 0523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예,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 예, 똑같습니다. ATT 파일을 또 계속 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예,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닫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두 개의 ATT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업자 등록, 하나는 중소기업 확인서. 자, 그럼 아까 했던 서식 작성기에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매일 밑에 면제 감면 대상 요거 있죠. 요걸 다시 한번 클릭해서 다시 입력을 하도록 합시다. 똑같아요. 확인 버튼 누르고 예 누르고 예, 첨부합시다. 파일을 두 개 첨부하시면 돼요. 아까 뭐였죠? 소기업 확인서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제일 위에. 그래서 찾기에서 바탕화면에 예, 중소기업 확인서 열기하고 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소기업 확인서가 또 밑에 있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졌나봐요. 중소기업에 그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찾기하고 없네. 아, 이게 지금 C로 들어가 있구나. 어? 바탕화면에 여기 있다. 여기 사업자 등록증 여기 있으니까 열기에서 예, 입력해서 두 개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 소기업에 따른 요게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맨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요, 그래서 면제 감면 대상 돼가지고 요 가격을 보시면 46,000원에서 13,800원. 아, 지금 내 화면 때문에 안 보이시겠다. 자, 내 화면을 조금 끄고, 네. 요 보시면 13,800원 면제 감면 대상 해가지고 보이세요? 네, 대답이 없어요.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전자문서 제출이 있어요. 전자문서 제출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BIB 파일로 됩니다. 이게 똑같아. 이름을 뭐라고 쓰라고요?
눈이 부시지 않는 조명기기. 뭐 이런 식으로 치고, 항상 깜빡이는 거 주의해서 끝에 한번 클릭해주고, 띄어쓰기 하지 말고, 저장하는데 웬만하면 어디다라고요? 바탕화면에 하라고요. 바탕화면에. 그래서 바탕화면 또는 바탕화면 하나 폴더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저장 누르면 BIB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온라인 제출 마법사가 나옵니다. 저 온라인 제출 마법사. 아, 맨 아래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출 문서 생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출 문서 생성을 누르시면 뭐 인터넷이 돼서 이제 제출 문서가 해서 다음과 같이 진짜로 이미지가 파일이 잘 제출되었는가 확인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확인 안 해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확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예 하고 확인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 하면 다음과 같이 뭐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할 것이고 국무명칭이 뭐고 영문명칭이 뭐고 누구가 했고 출원자가 누구고 발명자가 누구고 가격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감면 혜택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썼고 내용을 어떻게 썼고 뭐가 들어갔고 뭐가 했고 이게 전체적인 내용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저는 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닫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면 다음 단계인데, 검증 결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생성하기 해서 검증 결과인데, 다음과 같이. 얘가 좀 느려. 공인인증서로 이제 출원을 해야겠죠? 예. 공인인증서로 예, 출원을 예, 하는데, 예, 안 나와. 자, D가 아니고, F로 해볼까요? F로 하면 개인이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아까 내가 법인으로 했잖아요. 출원을. 그죠? 그럼 바꿔야겠죠? 법인으로 해야겠네. 법인으로. 왜안 나오냐? 네. 법인으로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B번. 네, 법인은 법령 공인인증서로. 그래서 검증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네. 빨리 해야 되는데 왜안 나오냐? 컴퓨터 너무 느리다. 아, 더럽게 느리네,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네. 자꾸 욕 나오네. 좀 나와라.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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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 안 나오네. 참, 컴퓨터 더럽게 느려서 안 나온다. 아! 자바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실행하고.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위에구나. 왼쪽 위에 파일이 막 전송되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제출 문서 했더니 검증 결과 정상. 자, 이렇게 대충 써도 정상이에요. 대충 써도 정상. 해서 정상인 거 확인하셨죠? 예? 아까 대충 쓴 건데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기술평가 보증기금 이거 진행했던 업체에 진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두개 만들어서 기부해서 보증평가 실시했어요. 진짜. 자, 다음 단계 누르시면 이제 예, 진짜로 제출할 건지 서명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서명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디스크에는 없죠. 당연히 하드디스크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이동식 디스크에 있어요. 이동식 디스크. 그래서 아까 G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서명란이 옆으로 들어가고 다음 단계 중복 제출 여부 확인을 누르시면 인터넷으로 있을 때만 확인되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중복 제출 여부. 네, 되도록이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왜냐면 이름이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중복 아님이래요. 중복 아님. 네. 그래서 다음 단계 누르시고 자, 그 마지막으로 진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 창에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신청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수 심사청구료 납부 유예 여부 불필요. 네, 납부 유예라는 건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미룬다는 얘기고 도면 자유화 여부, 3D 도면 첨부. 요즘은 3D 도면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 나오고 뭐 첨부서류 코드, 뭐 통수, 뭐 이런 내용들. 해서 온라인 제출을 딱 하면 끝나요. 온라인 제출은 딱 끝났는데 이거 제출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제출을 안 할게요. 네,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냥 안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 제출해볼까요? 제출하면 결과 나오는 것까지 보고 싶으세요?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네,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
예, 보통 법인은 3일 정도 걸려서 3일 정도 걸리면 예, 수리가 나옵니다. 특허 수리. 자, 수리 나오는 내용 하나 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는 며칠 전에 했던 내용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허청 지금 한 거. 지금 다른 분이 진행하는 거를 하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허로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다음이 이제 특허가 이제 나오면 요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조명이 덥다 더워 진짜. 자 제가 개인으로 특허 출원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거예요. 특허 사이트에서 제일 처음 했던 거 특허현황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특허현황 가운데 탭을 누르면 내가 출원심사 이렇게 해서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무효 처리됐어요. 왜냐면 돈을 안 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연습삼아 지난번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 보면 특허해서 자동 삭제 보안 문서 시스템 및 방법 해서 이거 진짜 제가 그냥 예, 가서 한 거예요. 그냥 가서 예, 온라인으로 해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요 출원번호 내용 나오는 거 보면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 보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밑에 보면 뭐 처리 상태가 연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제일 위에 보시면 수리라고 나와 있죠. 수리라고 그죠? 이게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수리가 됐다는 뜻이고 이게 처리 상태가 진행 중이면 아직 안된 거예요. 진행 중이면 아직 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진행 중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행 중인 거. 자, 어디 봅시다. 이제 그 다음 이전 절차 얼른 끝내봐야겠네. 자, 법인으로 한번 들어가서. 아이씨, 비번이 틀렸단다. 다시. 오타가 됐었나. 잠깐만 이거 개인이잖아 잘못 입력했네 아까가 법인이 아 이게 법인이 아니구나 끝에가 법인이네 자 법인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출원한 내용 아마 리스트 쭉 한번 볼수 있어요 자 보면 지금도 이게 통지서 마감 안된 게 여러 개 있는데 네, 무시해도 되고요 특허 현황 보시면 지금 진행 중인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쭉 해보면 여기 지금 다 진행 중이라고 중간에 무효 있죠. 무효는 돈안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고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요거 지금 진행 중인 거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특허가 아직 수리가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예, 이거 사업자 등록증 제출을 안 해가지고 보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접수 중 이렇게 나오죠. 접수 중. 네, 아직 예, 진행 중이란 뜻이에요. 진행 중. 접수 중이라는 말이 아직 특허가 안 됐단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수리가 된 거를 보여드릴게요. 수리가 된 거. 네, 사업자 등록증하고 제출 서류 제출을 깜빡하고 안 했다가 새로 한거 보여드리면 에이, 검색. 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리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리 돼 있죠. 수리 보이세요? 수리 예,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접수 중에서 수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보통 며칠 걸린다? 예, 보통 3일 정도면 되고 원래는 업무 규정상 30일이에요. 30일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런데 특허로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3일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전 절차. 이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수 서류는 인감 증명서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특허 고객 번호를 부여받을 때 인감 도장을 우리가 사진을 업로드 했잖아요. 그리고 출원을 할때 공인인증서에 인증서를 그 인감이랑 같이 그게 동시에 인증이 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돼요. 그래서 특허 출원이 되면 제가 아까 자동 문서 보안 삭제 시스템 및 방법 했잖아요. 그 파일을 그 특허를 개인에서 제가 개인으로 갖고 있으니까 개인에서 제 법인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
첨부서를 만들어 봅시다. 첨부서를 뭐가 만들어야 될까요? 첨부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전을 해야 될때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인감증명서하고 양도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아서 오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에서 인감증명서를 옮겨야 되니까 일단 인감증명서 기본적인 게 개인 인감증명서겠죠. 그래서 개인 인감증명서를 먼저 첨부 파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제가 다 옮겨 놨었어요. 그래서 개인 인감증명서를 똑같이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지금 이게 중소기업 확인서로 잘못했잖아요. 그럴 땐 X 표시하면 삭제가 됩니다. X 표시하면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면 파일에서 첨부서를 생성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인감 검색해가지고 인감증명서 확인 확인 더블 클릭 개인 인감증명서 해서 이렇게 개인 인감증명 맞는지 안 맞는지 크게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파일로 아씨 더럽게 누르네. 첨부서를 저장. 개인 인감 뭐 이름 쓰면 되겠죠? 보통은 자기 거니까.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 저장 ATT 파일로 저장. 또 생성할 거니까 얘 누르고 이번에는 법인 인감. 법인 인감도 마찬가지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법인 인감 더블 클릭 확인. 그래서 법인 인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파일 저장해서 법인 인감 이렇게 바탕화면 저장 ATT 파일로.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양도증 해야 된다 그랬죠? 양도증. 그래서 양도증 미리 만들어 왔어요. 양도증 미리. 자, 양도증. 자, 양도증. 일부 양도증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전부 양도할 거니까. 양도증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뭘 작성하라고 나와요. 그럼 이걸 저는 보통 여기다가 작성을 처음에 했었는데 여기는 작성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복사. 여기 통째로 복사하면 돼요. 컨트롤 올 해서 한글 파일로 복사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그냥 닫기 하시면 돼요. 이 화면은. 확인 버튼 누르고 첨부하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 안 해도 돼요. 첨부 서류. 자, 뭐를 보여드려야 되냐면, 그 뭐죠? 여기 가려져 있다. 저거 보여준다 그랬죠? 그 뭐야 이거 중소기업 확인서고 이거 말고 이것도 말고 양도증 보여드린다 그랬지. 양도증 작성한 거 원래 한글 파일로 작성한 거예요. 근데 제가 PDF 파일로 스캔을 했어요. 스캔을. 자,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보이세요? 서류명 양도증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출원번호를 쓰는데 보통 오른쪽에다 써요. 오른쪽에다. 근데 이게 칸이 너무 짧아서 저는 그냥 밑에다 썼어요. 밑에다가 발명 및 고향에 대한 명칭도 밑에다가 자동 삭제 보안 문서 시스템 방법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특허를 법인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밑에 양도일자 오늘이죠. 제 오늘 인감 찍었어요. 오늘 아침에 인감 찍었어요. 성명 쓰면 되고 주민번호 쓰면 되고 법인은 법인 이름 쓰면 돼요. 원래는 보통 성명 안 하고 명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라고 하는데 그냥 해도 돼요. 상관없어. 법인 등록번호 이렇게 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 썼고요. 그다음에 주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당연히 등본상 주소지로 해야 됩니다.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 한 개잖아. 그럼 만약에 10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10개 할 거면 이 출원번호부터 발명의 고안의 명칭을 몇번 하면 돼. 이거 복사해가지고 쭉 여기에다가 쫙 계속 똑같이 입력을 쭉 줄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출원번호 쓰고, 그 다음에 발명의 명칭 쓰고 해가지고 쭉, 10개 쓰면 됩니다. 10개. 사건의 표시에다가 10개 쭉다 똑같이 10개 쓰고 맨 끝에다가 이렇게 양도인, 양수인 도장 찍으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전에는 파일이 양도인이 이렇게 안돼 있었고 위에 돼 있었어요. 서류명 양도증 밑에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바뀐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바뀐 거 모르죠. 제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스캔하시면 돼요. 요거 스캔하는데 만약 한 장이 아니야. 그럼 여러 장 스캔하면 돼요. 10개 하면 두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도장 찍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스캔한 파일을 뭐 해야 돼요? 첨부 파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증 첨부 파일 입력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두 장이야. 그럼 몇번 하면 돼? 두 장? 두 장에서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두 장이야. 그러면 또 클릭하면 됩니다. 또 클릭. 응? 또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바뀌었네. 두 장이 안 들어가네. 스캔할 때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네요. 이게 사진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십시오. 네, 두 장이 안 되네. 예전엔 두 장이 됐었는데. 네. 안 되나? PDF 파일은 하나만 되네. 사진 파일은 아마 여러 개가 돼요. JPG 파일로. 그래서 JPG 파일로 여러분들이 스캔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PDF 파일이라서 한 장만 된다고 돼 있어요. 한 장만. 근데 만약에 JPG 파일이면 여러 개가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첨부서를 저장해서 양도증 바탕화면에 저장하면 ATT 파일로 저장이 끝납니다. 더 이상 안할 거니까 아니요 누르고 닫기해서 첨부 파일 나오시면 됩니다. 아, 많이 힘드셨죠?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예, 다시 서식 작성기. 제출할 땐 항상 서식 작성기입니다. 서식 작성기. 네, 뭐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설치된 파일을 확인하는 거니까 예,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설정 파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항상 업데이트 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요게 실행이 되면 자, 이제 요거 좀잘 봐야 돼요. 요거 좀잘 봐야 돼요. 아까하고 좀 달라요. 아까 보면은 국내 출원 서식 눌렀잖아요. 이번에는 국내 중간 서식을 눕니다. 국내 중간 서식의 공통 예, 공통에 보면은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가 나옵니다.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 중간 서식이에요. 예,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잘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출원인 변경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서식 작성기가 나옵니다.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을 크게 보시고, 마찬가지로 제출인 해서 제출인은 이전할 사람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미, 예, 밑에 이미 제출인은 누구에게? 개인에서 누구한테 가는 거죠? 법인한테 가는 거니까 개인으로 입력을 해놔야겠죠? 개인 번호 뭐였죠?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다 메모해놔서 나도 보고 해야 됩니다. 내거4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고 성명은 내가 출원했으니까 박성일. 성명에 영문표기인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사건 관계는 내 출원이니까 내가 하면 되고. 그래서 입력 누르고 닫기 하시면 출원인 등록됐고, 사건의 표시, 사건의 표시는, 예, 출원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출원번호를 그래서 메모를 해놔야 돼요. 출원번호. 제가 이미 미리 메모해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발명의 명칭도 같이 해야 돼요. 아까 자동 삭제. 이거 띄어쓰기도 잘해야 됩니다. 보안문서. 띄어쓰기 안 하면 달라져요. 시스템 및 방법. 그래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예, 밑에 입력 누르면 밑에 입력. 그래서 10개 하면 10번 하면 돼요. 10번. 10번 하고, 예, 닫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다음 변경 전. 변경 전에는 누가 있어요? 나죠, 나. 변경 전은 나니까 나또 입력해야 돼. 나. 4. 그 다음에, 예, 이름은? 네, 이렇게 입력해서 입력하면 되고, 뭐야 이거? 다시 이렇게 해서 입력 버튼 누르고 닫기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후 누구한테 변경할 거예요? 네. 법인한테 한다 그랬죠. 법인, 내 네, 법인이니까 1. 똑같아요. 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2016. 다음에 입력은 이거 띄어쓰기 안 하면 그 주무관이 직권으로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전화 옵니다. 전화 와. 자기가 직권 해지했다고. 직권 해지가 아니라 직권 변경했다고. 입력 누르고 닫기. 예.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상속의 아니 변경의 원인은 전부 양도로 체크를 잘 해주세요. 이거 잘 움직이니까. 그러면 11,000원 똑같습니다. 이거는 별 바뀌는 거 없어. 이건 감면 혜택도 없어. 예, 전부 양도 이렇게 해서 전자문서 제출을 제일 위에 눌러주시면 예,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뭐안 했죠? 첨부 파일 입력 안 했잖아요. 첨부 파일 입력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첨부서를 입력을 못 눌렀는데. 여기 보면 위쪽에 입력 항목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입력 항목 변경에 첨부 서류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맨 밑에 첨부 서류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첨부 서류 입력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아까 했던
개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증명서, 양도증 요세 가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감 증명서부터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개인 인감이 인감 증명서 입력하시고 또두 번째 법인 인감 증명서 찾기에서 법인 인감 넣고 입력. 다음 또 뭐였죠? 양도증. 양도증 찾기. 양도증 열기 입력. 이렇게 세개다 입력하고 닫기. 자, 이렇게 세 개가 다 들어갔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동 문서. 뭐 길게 써도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썼어요. 뭐 뭐야 특허 이전 01뭐 이런 식으로 이름 쓰는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이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파일 내용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저장 해서 BIB 파일 똑같습니다. 이 제출하는 단계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1단계 제출문서 생성. 아, 컴퓨터가 느린 관계로. 자, 됐습니다. 그래서 또 생성하기 확인했죠. 아까 확인해봤죠.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전안 합니다.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전 심사를 합니다. 사전 심사. 문서가 제대로 입력이 됐나 안 됐나 심사합니다. 이거 지금 개인에서 법인이니까 개인으로 할게요. 개인으로 해도 되고 법인으로 해도 이거 누구 상관없어요. 이거 이전에서 양도증 이거 서식하는 거는 받는 사람이 해도 되고 주는 사람이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서 로그인. 그러면 검증 결과가 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보정 항목, 보정 대상 항목, 뭐, 첨부서류 제출, 뭐잘안 했네. 뭐안 했지? 출원인 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 제출했는데, 양도증이 입력이 안 됐나? 뭐, 보통, 보정 대상 항목 존재 첨부서류 미제출이 되어 있는데 뭐가 하나 지금 입력이 안 됐나 봐요. 이 아마 사업자 등록증 입력을 안 했을 거 아닌데 사업자 등록증 필요 없는데 보통은 법인 인감증명서 넣었잖아. 인감증명서 두개 넣었고 또뭐 넣었죠? 양도증 사업자 등록증을 넣어야 되나? 모르겠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되네요. 자, 그다음 이렇게 제출합니다. 일단 이게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첨부 서류가 다시 재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안 해봐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음 단계 넘어가고 중복 제출 여부 확인하고 이것도 확인 안 해도 돼요. 중복 제출 여부도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해보는 거죠,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 컴퓨터가 좀 느려서 오래 걸리는 건데, 중복 아닌, 그러면, 다음 해서 이렇게 진짜 제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어디 봅시다. 제출 내용에 출원인 변경 심사 청구 없고. 첨부 서류가 전자서명, 뭐가 입력이 아돼 있네. 201번 02번 다돼 있네. 다 첨부서류 다세통다돼 있어서 이제 여기서 제출하시면 최종적으로 11,000원 납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자 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는데 첨부서류가 인감증명서 양도증 법인 인감증명서 여기다 뭘 하나 더 넣어야 되나? 사업자 등록증 넣어야 되나? 사업자 등록증 하나 넣어볼까요 우리? 법인 등기부 등본을 넣었던가? 아,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해. 너무 오래돼서. 양도증. 여기 한번 우리 카페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카페. 마지막으로 카페 한번 봅시다. 카페, 이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정실 및 카페.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거 이제 다 알았죠?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첨부 서류 입력기하고 뭐 이렇게 쓰는 거밖에. 아, 컴퓨터 너무 느려서. 자, 저도 좀 같이 볼까요?
뭐 기타 질문 사항들이 좀 있으셨나? 다들 바빠서 뭐 그럴 여유가 없죠. 네. 질문할 여유가 없죠. 네. 10분 안에 끝내도록 합시다. 아, 컴퓨터 느려서 끝내고 싶은데. 네, 어떻게 대화방에 뭐 질문 없네. 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카페에 나온 내용 한번 확인하고. 아, 이거 너무 느려서 안 되겠어. 이걸로 바꿔야겠어. 어, 나왔는데. 됐다. 아, 이게 더 빠르다. 자, 뭐 카페는 찾는 거 쉽죠? 정실미 치면 됩니다. 정실미 치면 항상 최상단에 나옵니다. 왜? 없어. 정실미가. 이거 누가 쌀 이름 브랜드 붙여가지고 아마 하면 대박일 거야, 아마. 예? 최상단에 때 무조건. 정실미란 이름이 없어. 자, 그래서 카페에서 뭘 쳐요? 아까 봤죠?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잖아요. 권리관계라고 치면 대여섯 번째 특허 관련된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파일이 됐다 느려서 지금. 예, 이게 권리관계. 뭐야, 왜안 나와? 야, 끝까지 다 쳐야 되나? 권리관계 변경체는 예전에 어떻게 쳤는지 기억이 안 나서. 변경. 안 나오네. 옛날에 나왔는데. 특허 이전이라고 쳐볼까요? 특허 이전 치니까 안 나오네. 여기 아닌가 보다. 유용한 팁에서 들어가야 되나 보다. 아, 맨날 이게 헷갈려. 유용한 정보 나누기. 여기서 권리, 아니, 밑에다 쳐야 되는구나. 여기, 아. 여기 밑에서가 권리관계라고 치세요. 그러면 여기다 세 번째 나오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특허 출원인 변경하기.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그인해야 됩니다. 로그인. 네, 시간 관계로 그냥 로그인할게요. 그냥 볼게요. 자, 그래서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 네, 여기 보면. 예, 양도증 인감증명서. 예, 없는데 준비사항이 이거, 이게 단데 양도증하고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그러니까 아까 절차상 그냥 예, 그 서류가 아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서류가 예, ATT 파일이 변환이 좀 제대로 안 됐거나 업로드가 잘안 되면 또 그렇게도 나오니까 뭐 그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양도증하고 다음과 같이 나오고. 네, ATT 파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양도인, 양수인 상관없이 누구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전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 법인 인감 증명서 있어야 되고, 네, 양도증 있어야 되고, 개인 인감 증명서 이렇게 해서 첨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양수인이 위에 있고, 밑에 양도인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조금. 그리고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JPG 파일로 되도록이면 하시라고. 제가 오늘 PDF 파일로 해가지고 아마 조금 파일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다음부터는 JPG 파일로 여러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유용한 팁 나누기 여기 보시면 유용한 팁, 유용한 정보 나누기, 유용한 정보 나누기에서 밑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검색하시면 요 내용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네, 어떻게, 예, 오늘 특허 출원부터 이전 절차 마무리까지 이제. 아, 이거 제가 이거 서류 막 파일 스캔하고 정리하고 준비한다고 진짜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거. 근데 이전 절차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네요.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도록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기타 뭐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신 거 있을까요? 없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질문이 없어. 네, 다 알아. 다 천재야, 다 천재.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예,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방송, 예, 잘 보셨는지요? 네. 아, 네. 박수를 쳐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 먼저.